안녕하세요. 응용정보공학 전공의 어영정 교수입니다. 응용정보공학의 범위는 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하거나 반대로 생성하기도 하는 기술에 관한 학문입니다. 여기서 정보는 숫자로 된 자료를 뜻하는데 이 자료의 종류에는 이미지, 소리, 글, 의료기록 등 다양한 게 다 자료가 될 수 있고 이 자료를 주로 컴퓨터를 통해서 처리하거나 생성하는 기술을 정보공학이라고 합니다. 응용정보공학 전공의 수업 구성은 정보는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다양한 기법들을 익히는 것과 또 사람의 지능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과목을 보면 1학년에서는 정보 컴퓨팅 기술들을 소개하고 프로그래밍에 입문합니다. 2학년에서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데이터 분석에 초석을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많은 요소를 차지하는 웹페이지와 웹서버를 프로그래밍하는 기술을 익힙니다. 3학년에서는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고급 데이터 분석, 게임 설계와 구현, 정보 시스템 공학, 모바일 프로그래밍, 운영체제 등 정보공학의 핵심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4학년에서는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스스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능력을 기르고 더 심화된 인공지능 기술들과 정보에 기반한 경영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응용정보공학 전공을 졸업하게 되면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의 전문가가 되거나 이젠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버린 여러 IT 기술을 개발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을 배워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대학원 진학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